첫 번째 광고로 라면 하면 이게 워낙 유명하시잖아요. 그렇죠. 떡꼬면, 마장면, 복돼지면도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네네. 처음으로 준비한 라면은 아, 남자라면. 남자라면이네. 남자라면은 사실 마늘 향이 좀 강해요. 남자라면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광고는 여기까지 하시고 아, 그래요. 제가 맞춰드릴게요. 네. 깜짝깜짝하면 놀랄 거예요. 제가 오늘 약간 좀 저렇게 연구실처럼 좀 꾸며봤어요. 네. 1분만 있으면 라면 지금 끓고 있어요. 예, 예, 예. 후각과 시각, 청각이 그 제품을 쳐다보는 순간부터 확 일어나죠. 냄새만 맡아봐도 안 해요. 비슷비슷한데. 미치겠네, 이거. 아, 나 비슷비슷해. 어머나? 어머? 이런 라면이 있어? 야, 이거 처음 보는 라면인데. 어머, 이거 마늘이 들어있어. 무슨 라면이야, 이게? 모르겠어. 이게 무슨 라면이야? 어, 모르겠네.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? 모르겠네. 이거 처음 본 라면 같은데, 진짜 다들. 미치겠네. 배부르시겠는데? 아, 헷갈리네. 어, 이거 두 개는 아닌 것 같아. 삼양라면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안성당면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둘 중에 하는데 아 헷갈리네 이거 아 헷갈리네 아씨 모르겠다 이 회사 직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는 거야 그 회사에 대한 신뢰예요 배째라 배째 내가 이 회사 직원 아닌데 내가 매일 먹나 이거를? 어쩌다 한 번씩 먹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? 아, 팔뚝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금방 찾아내야 되는데 팔뚝 관계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라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몇 번으로 고르시겠어요? 4번이요 4번. 4번이요? 네. 4번 라면 준비해 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이쪽에서 저 광고 촬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아우, 지른다. 광고 내용이 뭐예요? 잠깐만. 저 이게 사나이 컨셉으로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외쳐주시고. 맛의 네. 올가미. 막 라면 면 다 튀면서 이렇게. 그치게, 그치게. 진하고 화끈한 이맛. 자, 레디, 액션. 자, 레디, 액션. 맛의 올가미, 맛의 덫, 맛의 감옥. 진하고 화끈한 이맛. 이 맛은 남자라면. 화끈하네! 남자라면! 내 컷! 아이고, 잘했다, 아이고, 잘했다. 어이, 한 번에 마치셨네요? 팔도 관계자 여러분. 저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아시겠죠? 라면은 진하고 화끈한. 남자라면!